사전에 충분히 있었던 사이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. 글쎄요, 에피소드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에피소드 찾아내는 건데요. 아무래도 좀 친하다 보니까 이 촬영도 조금 이렇게 급박하게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친해지는 시간이 없으면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아까 업혀서 뭐 귀를 깨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사를 부리는 장면에서 뭐 터치라는 거 그런 거는 사실 대본이라기보단 상황을 감독님께서 주시면 배우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서로가 좀 어색하거나 어려우면 100% 이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친구이고 또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뭐라 그럴까 아 이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보다는 이해해주고 잘 받아주겠지라는 거에 대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연기 합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이 잘 맞으면 작품이 재밌고 안 맞으면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요. 돌이켜 보면 더욱이나 승기 씨랑 잘 맞았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아, 저 배우가 내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은 거 아닐까?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안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든적 없이 그냥 얘기하고 얘기 받고 해서 만들었던 무수한 장면들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돌이켜보니 더욱 상대 배우에게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전에 드라마를 같이 했지만 그때 생긴 친분보다 이번 영화에서 같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또 친구 사이로 나오면서 더 친해진 게 많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 질문까지 받았습니다.